100억. 아, 그래도 한 2초면 해야 될것 같은데. 팔리는 느낌으로 한번 볼까? 130, 250, 00, 160억으로 하는 거네. 그치? 일단 해봐. 대거를 빼가지고 내가 2추를 뽑아볼까? 어차피 강한 불이 많거든 지금. 2추를 뽑고 시작해볼까? 아, 뽑았네 벌써. 2추 뽑았고요. 아, 간만에 한번 해봐야 되겠구만. 블랙큐브 한 2세트? 3세트? 일단 위에부터 가자. AD. 리커버리. 리커버리에 도움을 받을 분이 계신데, 여기 17세에 항상 계시던데. 교환 쇼머치. 아, 숏먼치님께서 무료 리커버리 발라주셨구만. 유니크 장치. 아, 숏먼치님 다시래. 아, 그냥 무기를 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무기하고 유자물 달라고 하시는구만. 발라서 준다고? 이걸 바로 바르셨네. 갑니다. 에디셔널 잠재. 어, 한 번에? 어, 좋구요. 큐브 시작합니다. 일단은 레전더리부터 보내고 시작하자고. 가뿐하게 좀 가자, 제발. 조금만 써, 조금만. 가뿐하게 좀 가자. 옵션도 띄워야 돼. 아, 레전더리. 에디는 없나? 에디를 한번 해보자. 에디 큐브는 지금 아예 없네? 이거는 일단 유니크까지는 보내야 되고, 공 15퍼 뜨면 멈춘다는 마인드로. 에디가 잘 돼야 돼. 아, 유니크란 거네. 아, 유니크 하는데 원래 많이 들어갔나? 아우, 49개만 해. 일단 공 15퍼 뜨면 멈추고, 아니면 뭐 레전드 가야지. 2 안에 뜨면 개이 되겠어. 와, 레전드 같다고. 이 맛이야. 이 맛으로 큐브 하는 거지. 이 맛이다. 공퍼를 띄워야 된단 말이지. 아, 근데 두줄 띄우기 너무 빡세. 아, 근데 나는 진짜 이거 누적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거 큐브를. 근데 030%도 한번 나올 때도 된것 같은데. 레드부터 해보자. 자, 제일 좋은 옵션. 뭐, 보보공 아니면 000이지, 뭐, 대거니. 일단, 세줄 뭐라도 띄우고 나서 생각해봐야겠지. 아, 이거 유효 옵션 아니야? 공개인데? 아우, 많이 쓰지 않았나? 아, 이거 어림도 없겠는데. 아, 에디 개였나. 어,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공댐댐이라, 이게, 팔리나? 이드 되고. 공댐댐이 유효 옵션으로 팔리려나? 일단은 공격력을 검색해보자.
공뱀들. 000300억. 아, 공뱀뱀이라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확실히, 그지? 옛날에는 잘 팔렸던 것 같은데, 요새는 잘안 팔리나요? 공공뱀, 240억. 팔리겠는데? 공공뱀, 에디 유니크. 9월 4일이면 얼마 안 됐네. 뱀공공. 에디 18%는 크즈 21하고 18% 천지 차이지. 266억. 팔리겠는데? 안 돌리는 게더 좋겠는데. 이거 한 200억쯤 올리면 팔리겠는데, 그치? 아, 200억도 좀 아까울 것 같긴 하네. 거기 있다, 있다, 있다. 공댐댐 에디 18%, 250억. 이거 팔리겠는데? 아니, 200억엔 팔리겠는데, 못해도? 근데 200억엔 팔긴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소울 달아줘야 되겠다. 깐지 소울 뭘 달아줘? 이게 있나, 나 지금? 안 없어졌나, 소울? 있다, 있다. 뭘 달아주면 좋아하려나요? 둔켈, 놀라운 둔켈로 가자. 200억에 한번 가보자. 너무 싼가, 200억이면. 일단 잠깐만요. 내가 얼마 썼는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얼마 썼는지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가 154개 썼네. 레큐를 몇개 썼지? 이거 옛날에 내가 어떻게 계산했지? 나 기억이 안 나네. 27만 2천원이네. 다 더해봐. 3.87 더하기 9 더하기 27.72. 40.59만 원. 여기에다가 뭘 빼야 돼요, 저희가? 남은 게 뭐야? 유니크 전체 1, 2, 3, 4, 5. 대충 한 10억 빼면 되지 않을까? 10억 빼면 한 4.2만 원. 빼기 4.2. 36만 3천만 원. 이게 얼마예요? 그냥 대충 한 87억 정도 하면 되겠다, 그지? 리커버리 값 대충 껴가지고. 근데 리커버리 다 공짜여가지고, 사실. 워너캐실 많으니까지고. 그럼 노작을 제가 얼마 주고 샀죠? 34억 정도라고 치면 되나? 34 더하기 87. 121억. 투자 금액 121억을 썼네요. 그럼 이걸 200억에 팔면은 80억 남는 게 없는 장사네. 대충 요 정도 되는 거지. 쌍레가 기본이 거의 200억인데. 에디 공 21%도 뛰어났는데. 그죠. 한 210억. 요 정도에 올려놓고, 주말 되면은 작해주고요. 17성 주말 되면 해주든가. 그냥 소소하게 팔자. 이득 받는데. 오래간만에 해봤는데. 일단 뭐 하나 팔리고 하루에 50억씩 바꾼 다음에 몇부 모아서 또 다시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언젠가 다음 기회에 몇 포만 80만원씩 모아서 해야 될것 같은데. 하루에 20만원 주거든? 몇포 바꾸면은? 그렇게 해서. 금단의 큐브를 이어나가야 되겠군, 또, 오래간만에. 옛날부터 참, 이건 참 아이러니했어. 에픽 잠재 50%가 싸? 비싸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100%보다. 사람들이 50% 사가. 대충 뭐, 요 정도 이득 봤다 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마무리.